에스겔이 본 성전인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굉장히 세밀한데요. 심지어 모세 성막보다 더 세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 본 이제 성전에 그 환상으로 본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누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도 모형으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요. 한번 보면서 한번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요 차례대로 쭉 한번 해볼게요. 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네. 이르러 그 문 네.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네.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네. 벽의 넓이는 5척이요 네.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는 각기 7척이며 자 이게 이제 2절이고 지금 몇 절 하고 있어요? 지금 4절, 3절 읽었어요. 네, 3절 이제 요거 됐고요. 네, 네. 네 4절이요. 4절이요. 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네.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 6척이다 그죠? 네. 네. 너비는 각기 4척이며 4척이고 예, 네. 성전에 골방이 네. 있대요. 네, 또.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3층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3층. 네.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30개가 이렇게 있다고. 네. 네. 그럼 1층에 10개, 예. 2층에 10개, 3층에 10개 그렇게 되나요? 예, 네, 예, 예. 네. 그 3면. 네. 6절 예. 여기 예 이렇게 예. 그 3면 예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이 방에 들어가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벽하고 예.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올라가면서 넓어진다고요. 예. 예. 뭐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네 정확하지는 않겠죠. 네 예 어디죠? 7절. 높아질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위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증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자, 예, 8절요. 네. 내가 이렇게.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6척이라 성전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뚫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뚫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자. 그래도 이분이 이제 장절을 딱 네. 해가지고 자 12절 보겠습니다. 네.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네.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여기 5척 다 5큐빗 예. 네. 100척이요 그 앞 동 아니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14절이요 네. 성전 네. 앞면의 넓이는 100척이요 그 앞면은 여기 100큐빗이요 네. 네.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그래. 뒤뜰 넘어 네. 여기도 네.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해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창 삼면에 둘러있는 해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그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예, 널판지로 가렸다. 예, 창원님이 가려 있었네요. 예, 예, 닫혀 있었고. 예, 예. 문통로 위와 16절이에요? 17절. 17절. 문통로 예. 위와 내전과 외전에 사방백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사자 얼굴은 안 나오네 사람 예. 여기 위에 그림이 위에. 예. 아 위에 예. 사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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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자 21절요 예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예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내전과 예전에 네. 예, 예. 문마다 각기 두 문짝 네. 문짝이 있다. 예, 이렇게.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접는 문짝이 있다. 예, 예. 그렇구나. 일면에게 접어진다. 그러나 보다. 예, 예. 이 문의 두 짝이요. 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앞에 디딤판이 있다. 네. 문이 열렸어요. 예.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봤는데 이제 계속 그 다음 장에도 네, 계속 나옵니다. 보면서 아직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아직은 이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겁니다. 글쎄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도 알 수가 없겠지요. 자 42장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네. 아니 그나마 그 입체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지금 이 47장 같은 경우는 이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오는 그게 이제 무슨 예. 무슨 물이 오늘날 같으면 수돗물이라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물인지 상징성이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이 이제 소위 말해 물이 아니라 예. 뭔가 이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아이고 참 아이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물 위에 있는 집은 안 좋은 집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물 위에 있는 집은 안 좋은 집이야 아마 그게 생수 생명 나무에서 나오는 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덴에서 물이 발언을 했다. 그래서 뭐 흘러내려갔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상징성이 있는 거지 뭐 이걸 그대로 지어라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말씀이 이제 뭐가 이게 안 풀리니까 나도 힘이 들더만 옆에서 안 풀린다고 막 힘들지 난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어떡할 거냐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무슨 뭐 뜻인지 모르고 막 그냥 무조건 이런 게 싫어서 내가 그러는 거지 자 이제 오늘 그것도 뭐 안 읽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래도 우리는 읽고 안 풀린다고 자.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잠이 잘안 오더라고. 그것만 생각이 떠오르죠. 네, 모르는 상태로 자라니까 잠도 안 오고 자꾸 설치지고 그게 뭐지? 어떻게 생겼? 왜 그렇게 됐을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애랑 모르겠다고 덮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싶진 않고. 애는 이게 계속 가야 되잖아. 지금도 지금 이틀치를 모르고 지금 덮고 그냥 계속 가잖아요. 자.